반갑습니다. 벌로지오 그래픽입니다. 이 생물들의 이 낱낱한 사생활을 음란하게 파헤치는, 죄송합니다, 음란하지는 않고요, 청결하게 파헤치는 벌로지오 그래픽입니다. 자, 오랜만에 돌아왔죠? 아, 날씨가 이제는 뭐 거의 뭐 이제 여름은 끝났습니다. 여름은 어떻게 이렇게 비 오고 하루 만에 가을이 되는지. 야, 날씨가 이거 언제 더웠냐는 듯, 저도 지금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다니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오늘 또 살짝 비가 오고 나서 상당히 지금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. 자, 그 덕분에 그래도 좀 살맛 나죠, 이제? 너무 더웠어요, 올여름은. 저도 더워가지고 당분간 좀 뻗어있고, 몸 상태도 안 좋고, 너무 좀 이렇게 처져 있다가, 이제 다시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, 아무튼 오랜만에 영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, 죄송합니다. 제가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은 말이죠, 이 딱 보시면 뭘까요, 이게? 이거 정갈인데, 정갈 위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. 그죠? 하얀 뭐 덩어리들이 붙어 있어요. 자, 정갈이 새끼를 낳습니다. 자, 새끼를 낳은 정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저번에는 그 타란툴라, 기본적인 타란툴라가 새끼를 낳거나 알을 낳는 과정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오늘은 정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. 자, 요거 사육장이랑 정갈 협찬해 주신 우리 회원분 상당히 감사드리고요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, 이제 그 키우시다가 저희한테 입양을 하셨는데, 또 워낙 또 브리딩하고 뭐 이래저래 뭐 메이팅 했던 개체들이 많다 보니까, 그런 개체를 제가 분양을 했었나 봐요. 근데 이제 키우시다가 보니까는 새끼를 낳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, 우리는. 그래서 저희한테 그냥 무료로 다시 분양을 해 주신 겁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새끼들을 다 이제 부화를 시켜가지고 분양을 할 건데, 자, 그 전에 한번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자, 보이시는 정갈은 아시안 포레스트죠? 어우, 자세를 상당히 멋지게 잡고 있는 우리 아시안 포레스트. 자, 요새 그 사장님 왜 드립을 안 치시나요? 드립을 옛날에 많이 쳤습니다. 뭐 셀드립도 많이 치고, 뭐 저기 뭐 이렇게 쌍욕도 좀 많이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, 근데 네이버 카페에 있을 때 좀 많이 그렇게 했는데, 그거 이제 유튜브는 웬만하면 이제 가족 단위로 보고, 연령대가 또 너무 다양하고, 그죠? 그때는 이제 학생들, 뭐 고등학생들, 뭐 성인들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영상을 찍었다고 하면, 지금 뭐 전체 연령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그런 드립이나 그런 좀 안 좋은 용어는 제가 웬만하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, 굳이 그거를 또 써달라고 이렇게 졸르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죠? 쓸 때가 되면 또 제가 알아서 또 쓰고 할 테니까. 그렇습니다. 자, 아무튼, 자, 이 정갈은 출산을 합니다. 알로 낳는 게 아니라, 알을 낳아서 저 위에서 까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출산을 하는데, 잘 있던 정갈이 갑자기 이 드라군 자세를 취한다. 말 그대로 스타크래프트 보시면은 걔 있죠? I'm hungry for battle. 요렇게 막 떠드는 애 있잖아요. 다리 네 개 달려가지고 거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, 드라군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지금 이게 딸 아직도 안 되네. 옛날엔 딸 하면 다 똑같이 됐는데, 나이를 먹을수록 목이 상태가 아주,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좀 다리를 싹 들고 출산을 시작을 해요. 출산을 어디서 하느냐, 요요 밑에, 요 밑에 지금 안 보이는데, 입 밑에 이렇게 배딱지 보시면은 팩틴이라고, 왜 우리 꽃게 보시면은 이렇게 배 이렇게 시옷자로 가려져 있는 껍데기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껍데기가 있습니다. 그 껍데기가 열리면서 거기서 새끼가 나와요. 무슨 로봇 모양. 근데 여기 새끼들이 나온다고 바로 여기서 또 먹이 활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.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덩어리 같죠? 정갈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무슨 뭐 알덩어리 같아요.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탈피를 해야, 그래야지 유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거미 같은 경우도 스파이더링에서 한 번 더 탈피를 하고 유체가 되듯이 똑같습니다. 단 얘들은 뭐 이렇게 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미 등 위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탈피를 해서 독립을 한다.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분리하는 게 맞는 거지, 갑자기 출산했으니까 위에 올라탔네, 한 마리씩 나눠줘야지,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 잡아 뜯으면 바로 이제 요단강 저 건너가는 거예요. 그죠? 주님의 곁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안 되고요.
자, 출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짧게는 한두 시간에서 뭐 개체마다 틀리지만 길게는 반나절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오래 걸린다고 해서 뭐 다급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러시면 안 돼요, 절대. 자, 애가 출산하고 한 달 정도가 있어야지 이제 탈피를 하고 유체가 되는데 그 한 달 동안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. 자, 이렇게 물을 그릇에 물은 일단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고요. 물그릇 주위로만 이렇게 좀 습도를 좀 유지하시면서 너무 건조하지만 않게 탈수만 안 걸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뭐 먹이를 준다든지 핸들링을 한다든지 뭐 잡아가지고 옮긴다든지 뭐 이런 좀 과감한 행동은 절대 금지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만지게 되면은 이 위에 잘 붙어있던 스콜플링들이 떨어지게 되고요. 떨어지면은 바로 또 어미가 밥인 줄 알고 얘들이 또 지능이 상당히 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밥인 줄 알고 바로 또 잡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그 스트레스 주거나 만지거나 건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어둡고 조용한 곳에 방치해 두시면 한 달 정도 후에 친구들이 탈피를 한번 하면서 유체가 됩니다. 이 아시안 포레스트 유체들은 다들 봐서 아시겠죠? 어떻게 생겼는지. 그러면은 이제 어미 등에서 내려와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돌아댕깁니다. 사육장 밑에 이렇게 PC방도 가고 저 찜질방도 가고 오락실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녀요. 그러면 그때 가서 한 마리씩 나누거나 아니면 유체끼리 같이 합사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. 유체끼리도 안 잡아먹고요. 아시안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 성체가 돼서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서로 동정포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 정말 배고프거나 짝짓기 철 아니고서야 그렇게 뭐 크게 지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안심하시고 합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. 자, 그죠? 오늘 정보는 요 정도입니다. 이렇게 아시안 포레스트가 출산을 어떻게 하고 또 이런 모습에서는 어떻게 분리를 하고 오해 없이 이렇게 애기들을 지키는 방법 모르면 다 죽일 수가 있다. 근데 알면은 아주 간단한 그런 아시안 포레스트 출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아, 이 목소리가 제가 지금 원래 이 목소리가 아닌데 원래 이러죠. 예, 안녕하세요. 이런 목소리죠. 근데 제가 뭐 그걸 일부러 내려고 하면 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말이죠.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삑살라고 그래요. 지금 목소리가 저음이 안 나오는 상태고 목 근육이 어디가 뭐 맛이 갔는지 아무튼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. 이 약을 빨리 끊어야 되는데 뭐 이래저래 약을 먹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뭐 목소리가 그때그때 틀리더라도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. 그럼 목소리가 틀리다고 또 뭐라 하는 애들도 있어. 그 뭐 목소리까지 맞춰줘야 되니? 어? 우리 뭐 요새 하는 말로 급식충이라며? 어? 아저씨는 잘 몰라요. 나이를 먹어갖고 급식충들 그 목소리나 이런 거 사성하고 딴지 걸지 말자. 니네보다 한참 나이 먹은 아저씨인데 말이 아저씨한테 맨날 욕하고 그럼 되겠어? 안 되겠지.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. 아닌 친구들은 정말 감사한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. 덕글 보면 지들끼리 싸우고 막 내 욕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. 그러지 마. 어? 걸리면 뒤져. 알았어? 그래. 말이야. 어? 말이지. 나중에 다 입을 킥해요. 나이 먹으면. 요새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갖고 자기가 뭘 했는지 나중에 다 기억나. 그러면 기록이 남아있고 이불 킥을 아주 그냥 아따따뿌긴 한다고. 나중에 이불 다 찢어지면 어떡하려 그래. 아무튼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. 아유, 요거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잘 덮어놔야지. 아이고 미안하다. 촬영하느라고 많이 또 고생을 한 우리 아시안 포레스트징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정도. 자, 우리 호북이. 호북아. 인사 한번 해야지.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하자, 인사. 호북아, 인사. 안녕. 아이고, 인사해요. 아, 안녕. 코델도 안녕. 코델 안녕. 코델 안녕 안 해? 호북이, 아. 인사해. 그렇지. 여기 카메라 봐야지, 카메라. 카메라 보자, 호북이. 호북이! 죄송합니다. 애들이 아직 교육이 안 돼갖고.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아시안 포레스트의
이 출산했을 때 대처 요령 알아봤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도 또 야무진 정보 가지고 찾아오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. 하도 요새 뭐 일도 일이지만은 뭐 이래저래 좀 싱숭생숭 해갖고 영상을 많이 안 찍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또 야무진 정보 갖고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